안녕하세요. 명성요리 제과제빵학원의 채쌤입니다. 오늘 할 과제는 한식조리기능사 과정 중에 재료 썰기라는 과정을 할 거고요. 2018년도부터 이 재료 썰기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2018년도부터 추가된 배경에는 기본적인 이 기본기를 잘 다져서 오라는 그런 의미로다가 이 재료 썰기가 추가가 되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부터 저희 학원에 한식으로 등록하시는 학생들에게 재료 썰기를 일주일간은 실습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뭐 합격률도 좋아졌고 기본기도 많이 다져졌어요. 그래서 한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재료 썰기만 충분히 잘하셔도 그 다음 과정을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일부 뭐 학원에서는 진도 나가기에 급급해서 한식을 등록하러 배우러 왔는데 첫날에 비빔밥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실시하는 기관도 있는데 저희 기관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고 기본기부터 잘 다져서 다음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재료 썰기는요. 자, 요구 사항은 요렇게. 다음과 같이 재료 썰기를 만드시오. 후에 보시면 재료 목록이 나오는데 무, 당근, 오이, 달걀, 소금, 식용유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손을 깨끗이 씻으시고, 무, 오이, 당근 씻어서 무는 껍질 벗겨주시고, 오이는 소금에 비벼 씻습니다. 당근도 껍질 벗겨놓습니다. 달걀 3개, 소금. 자, 들어가는 재료는 무, 오이, 당근, 달걀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깨끗한 순서대로 썰기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황백지단 부치기를 하겠습니다. 자, 무는 길이 5cm. 자, 보통 이렇게 한식에는 cm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손가락 자를 쓰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여기 새끼손가락에 보면 이렇게 손금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새끼손가락 길이가 몇 cm가 되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5.5cm예요. 제가 여기 학원에 일을 하면서 뭐 새끼손가락 길이를 4cm부터 7cm까지 봤어요. 7cm이신 분은 제두 번째 손가락 길이랑 같았고요. 그래서 그분은 키가 어마어마하게 크셨어요. 192? 엄청 크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자기 새끼손가락에 이렇게 옆에 보시면 손금이 있어요. 그래서 요 손금으로 이렇게 금이 그어져 있는데 요 금으로 맞추시면 돼요. 저는 5.5cm라서 딱 한식하기에 최적화된 cm라고 볼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하셔가지고 먼저 내가 원하는 5cm를 맞춥니다. 자, 맞춰서 써시고. 자, 5cm, 그리고 길이는 0.2. 자, 0.2씩 먼저 편 썰어줍니다. 오, 옆으로 돌려서 최대한. 자, 그리고 계단식으로 써시는 분들이 많은데 균일하게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서 썰어주세요. 저는 실습을 하거나 수업을 할때 학생들과 같은 칼을 씁니다. 실습용 칼을 사용을 하고요. 일단은 뭐 칼도 칼이지만은 일단 실력이 좋아야 되겠죠, 그죠? 자, 0.2cm는 고운 체에 들어갑니다. 고운 체에 들어가고요. 자, 두꺼운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포를 떠서 두께를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전량, 사용할 수 있는 양은 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무채 썬 거 길이 맞춰서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접시에. 뭐 담는 방법은 정해져 있진 않지만은 깔끔하게 보일 수 있도록 담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센치가 안 되는 거 골라내시고요. 자, 너무 가늘어도 지저분하게 나옵니다. 자, 너무 가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0.2cm 그래서 무 옮겨 놓으시고요. 자, 후에 돌려깎기 합니다. 자, 오이도 길이 5cm씩 자릅니다. 5cm씩 잘라주시고 돌려깎기. 자, 돌려깎으실 때는 이렇게 옆으로 보시면 칼은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고 왼손은 이렇게 오이를 잡아주셔도 되고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그리고 항상 칼보다 엄지손이 먼저 나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돌려깎기 합니다. 가시오이라서 약간 울퉁불퉁해서 센치 맞추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맞춰가지고 0.2cm. 자, 이렇게 껍질쪽. 자, 안에 속쪽도 한 번 더 돌려깎으세요. 0.2cm로. 자, 손 조심하셔야 됩니다. 껍질쪽 두께 0.2cm. 조금 돌려깎기가 힘드신 분은 연습하실 때 길이로 반을 잘라서 연습하시는 방법도 뭐 좋은 방법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아래 위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속쪽도 한 번 더 돌려깎기를 해줍니다. 0.2cm로 채 썰어 줍니다. 속쪽 썬 것도 무 옆에다가 놓아 주시고요. 자, 길이가 동일해야 되겠죠, 그죠? 5cm니까 무랑 오이랑 당근 길이는 다 5cm입니다. 자, 껍질 쪽도 돌려깎습니다. 껍질 쪽도 길이는 5cm 두께 폭은 0.2 똑같도록 합니다. 무 오이 그리고 당근. 자, 당근은 길이 5cm로 먼저 썰어 주시고요. 길이 5cm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께가 폭이 1.5, 폭을 먼저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당근은 가운데 이렇게 보면 심이 있어서 휘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써실 때 손도 조심하시고 잘 보고 써셔야 돼요. 그래서 1.5cm 먼저 맞춰서 썰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두께는 0.2. 당근 같은 경우에는 열 맞추시기가 좀 좋으세요. 한꺼번에 세워서 잡으세요. 당근은 한꺼번에 세워 잡으시고 자, 옆에 길이 맞춰주시고 자, 계단식으로 놓아주시면 되세요. 자, 계단식으로 놓아주시고 자, 이제 황백지단 분리합니다. 황백지단은 흰자 노른자 나눠주세요. 노른자가 깨지지 않도록. 자, 계란 분리하실 때 흰자 노른자
계란 껍질 끝에 걸려서 많이 깨어집니다. 주의하시고요. 자, 흰자에도 당연히 노른자가 들어가면 안 되지만 노른자에도 흰자가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자, 그래야지 지단이 노른자 색깔도 이쁘게 나오고요. 얼룩무늬 같은 거, 흰자 얼룩무늬 같은 게안 생깁니다. 그래서 분리하실 때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게 계란 껍질 끝에 걸려서 많이 계란이 터집니다. 노른자가. 그거 제일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신선할수록 분리하는 게 힘든 게 노른자를 싸고 있는 진한 흰자 막층 이쪽이죠. 고개 분리가 잘안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알끈 제거합니다. 자, 알끈은 자, 일단 알끈 제거하기 전에 간을 해주는데요. 결도 삭혀주고 간도 되도록 5분의 1 작은 술 정도. 여기에 젓가락으로 제가 찝었는데, 예, 계량 스푼으로 보시면 5분의 1 작은 술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른자는 그거보다 작게, 흰자보다 조금 작게, 양이 작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자, 흰자는 알끈 있으면 알끈 제거해줍니다. 깃털처럼 생긴 거 있죠? 자, 이렇게 보면 깃털처럼 생긴 거 있어요. 여기 알끈인데요. 저희 학생들이 이거 콧물 같다고 하더라고요. 자, 알끈 제거해줍니다. 자, 이것도 계속 연습하시면 알끈 제거도 쉽게 되세요. 자, 그리고 마구마구 젓습니다. 지그재그로. 자, 그냥 요렇게 결을 삭혀 주셔도 되는데 요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세요. 25분 안에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바닥 긁으면서 흰자에 결을 삭혀 주시고 위에 거품을 제거 다 하셔야 돼요. 거품을 제거하지 않으면 지단이 샜을 때 구멍이 슝슝 나게 되겠죠. 위에 표면도 매끈하지 못하게 되겠고 아주아주 예전에는 달걀 지단 흰자 결 삭힐 때 면보이다가 내렸어요. 짜가지고. 네. 자, 이렇게 잘 삭혀주시고 쭈루룩 따라오는 게 없으면 됩니다. 덩어리가 없다고. 그래서 잘 긁어주세요. 자, 그리고 노른자도 마찬가지로 알끈 있습니다. 자, 알끈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알끈 그리고 노른자를 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자, 우리가 달걀 삶고 나면 흰자 노른자 사이에 회록색의 막이 하나 생기죠. 자, 황화제의 1철이랑 2철이 만나서 회록색으로 변하는 건데 그 막도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자, 노른자는 그냥 섞어만 주세요. 자, 얘는 섞어도 기포가 안 생깁니다. 자, 그리고 막 제거 꼭 해주시고요. 자, 막 제거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노른자 묻은 젓가락은 꼭 씻어 주셔야 돼요. 자, 씻어 주시고 물기도 닦아줍니다. 자, 행주는 시험장 가실 때 흰색으로 준비하셔서 여러 장 서너 장 준비해가지고 갑니다. 가제 손수건도 준비해가시고 키친타월도 닦아서 접어서 오이팩에 딱 넣어줍니다. 자, 일단 예열을 하셔야 돼요. 예열을 하시는데 식용유 한 큰술 넣고 중불에서 예열하면서 키친타월로 닦아줍니다. 프라이팬 코팅하는 거죠. 자, 기름이 너무 많거나 불이 너무 세면 지단이 안 되고 후라이가 되죠. 저희가 25분 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단은 흰자 노른자 같이 구울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과 후라이팬이 좋습니다. 사과 후라이팬에 바로 두 개를 같이 구울 수 있고요. 예열이 됐다 싶으면 뜨겁습니다. 후라이팬이 불을 약하게 줍니다. 아주 약하게. 제일 약불로 해주시고요. 자, 위에 이렇게 기포 생기는 것들. 자, 흰자 기포 생긴 거싹 걷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기포 생기죠. 흰자는 이렇게 기포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포 생기는 것들 다 제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대로 굽게 되면 지단이 울퉁불퉁하게 그대로 굽게 되면 구멍이 슝슝 납니다. 그래서 챘을 때 토막토막 나겠죠. 자, 그리고 완자형도, 마른 목골도 마찬가지고요. 자, 시험에서 우리가 완자형이 나오는 지단은 완자탕이죠. 완자탕은 완자형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흰자부터 굽지 마시고요. 노른자부터 굽겠습니다. 자, 노른자부터 구워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키친타월, 기름 묻은 키친타월 버리지 마시고 좀 이따가 정리할 때도 쓰실 거예요. 자, 노른자는 자, 여기서 부어주시는데 부으실 때 여기 사각 후라이팬에 반 정도 굽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한 7cm 정도 구우시면 돼요. 자, 7cm를 먼저 만들고요. 길이를 만들고
노른자를 붓고 쭉 흘리시면 되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후라이팬 이용해서 두께 맞춰줍니다. 굴리면서 이렇게 두께 맞춰줘요. 자, 의외로 노른자가 덜 익어서 실격 나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 불은 최대한 약하게. 지단은 기름이 적고 불이 약해야지 지단이 잘 나옵니다. 매끈하게 나오고요. 자, 흰자도 마찬가지. 자, 내가 원하는 7cm. 자, 흰자도 결을 잘 삭혀놓으면 이렇게 매끈하게 구울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자, 만일에 이때 모양이 제대로 안 났다, 길이가 안 난다 이러면 이렇게 숟가락 이용해서 맞춰주세요. 나무 스푼 이용해서 살짝 익기 전에 하셔야 돼요. 익고 나면 이제 긁은 자국이 보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단은 젓가락 하나 이용해서 일단은 가장자리를 떼어줍니다. 자, 가장자리 떼어주시고요. 자, 살살살 긁어줘요. 자, 다 떨어지면 젓가락 3분의 1쯤에, 지단의 길이 3분의 1쯤에 넣으시고 뒤집어 주세요. 자, 연습하시면 충분히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리고 노른자는 살짝살짝 눌러주세요. 살짝살짝 눌러주시고, 과열되면 안 되기 때문에 불을 살짝 껐습니다. 자, 그런데 흰자를 약간 위로 올리시고요. 자, 흰자는 완전히 다 익어야지 뒤집어야 되겠습니다. 자, 흰자는 완전히 다 익고 뒤집어주세요. 그렇지 않을 경우 수분이 많기 때문에 찢어집니다. 그래서 흰자는 반드시 살짝살짝 긁어주셔야 돼요. 전체를 다 긁어서 떼주셔야 돼요. 노른자는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이렇게 접시에다가 도마에다가 식혀 놓겠습니다. 자, 흰자는 자, 이렇게 가장자리부터 긁어 주시고요. 살살살. 자, 만일 이걸 실패하면 한번더 구우시면 돼요. 계란은 달걀물은 많이 남아 있죠, 그죠? 자, 만일 찢어졌다. 반 잘라서 뒤집어 주시면 되세요. 제가 프라이팬이 다 됐어요. 지금 이거 한 2년 쓰고 있는데 저렇게 살짝 들어서 뒤집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살짝살짝 두께 맞춰줍니다. 눌러서 살짝살짝 두께 맞춰주시고요. 끈하게 나와야 되겠습니다. 지금 흰자는 불을 껐어요. 불을 끄고 남아있는 열로 조금 지단을 익혀두겠습니다. 자, 노른자부터 썰어주겠습니다. 자, 노른자는 일단 마른 목골 먼저. 자, 마른 목골은 3분의 1은 마른 목골 쓴다고 생각하시고 나머지 3분의 2는 채 썬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1.2cm로 잘라줍니다. 1.5로 해랬는데 사방에 1.5가 나와야 되고 이 마른 목골은 폭은 1.2로 맞춰줍니다. 자, 이렇게 1.2로 맞추시고요. 자, 그리고 계단처럼 만드세요. 1cm 계단. 이렇게 1cm씩. 이렇게 계단식으로 만드시고, 대각선으로 45도 각도로 이렇게 해서 1.5로 맞춰주세요. 자, 이렇게 1.5. 그럼 여기서도 또 1.5. 그래서 4변의 길이가 1.5가 나오도록 해줍니다. 자, 10개. 10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셔서 이쁜 것만 10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단은 식어야지 잘 잘라집니다. 자, 흰자도 도마에 식혀 놓겠습니다. 도마에 식혀 놓고요. 자, 노른자가 좀 식기 때문에 노른자를 먼저 했습니다. 마른 목골. 10개. 노른자 10개, 흰자 10개, 완자형 마른 목골 10개씩 해주고요. 자, 나머지 노른자는 채 썰어주는데 길이가 5cm입니다. 그래서 길이가 5cm가 되도록 잘라주고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조금 크게 자르세요. 크게 잘라서 정리하시는 게더 깔끔하게 나옵니다. 0.2. 자, 흰자, 노른자 마찬가지로 지단은 흰컷 빨리 썰어줘야지 매끈하게 나옵니다. 자, 0.2cm 이렇게 썰어주시고, 자,
자, 모아서 5cm를 맞추세요. 그러면 굉장히 깔끔하게, 그 마무리가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cm. 이렇게 해서 담아줍니다. 그리고 노른자 썰고 나면 반드시 칼을 닦아주세요. 이게 노른자가 노란색이 남아 있습니다. 도마도 닦아주시고. 자, 아까와 똑같이 마찬가지로 1.2cm. 4개 정도만 하시면 10개가 충분히 나옵니다. 자, 흰자도 1.2cm 하시고요. 자, 계단식으로 1cm 계단을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각선으로 1.5가 되도록 45도 각도, 이 각도를 잘 맞추셔야 돼요. 자, 둘, 셋, 네 개, 4, 3, 12, 12개 나오죠, 그죠? 이렇게 자르면 10개만 제출하시면 되니까. 자, 여기서 또 이쁜 거 10개. 이렇게 놓아줍니다. 흰자도 사방 1.5cm 완자요. 10개씩. 자, 한 가지만 시간 내에 완성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연습하실 때도, 실습하실 때도 두 가지씩 하는 게 중요하고, 한식은 정말 시간 내에 못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 내에 할수 있도록 우리 뭐 만드는 방법, 조리법이죠. 만드는 방법, 레시피, 그리고 양념,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공부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흰자는 마찬가지로, 아까 노른자와 마찬가지로 흰껏 빨리 썰어주시고 0.2cm씩 채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쫙 모으시고, 여기서 5cm 맞춰서 잘라주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담았을 때도 모양이 아주 좋죠. 이렇게 하시면 재료 썰기 완성되겠습니다.